몸무게는 언제 재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한 달에 몇 킬로 정도를 빼는 게 이상적일까요? 몇 킬로 빼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다노TV의 제시예요. 여러분, 요즘 연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결심을 하면서 목표 설정을 하는데 내가 목표로 해야 되는 몸무게는 몇이지? 그리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빼야 되지? 몸무게는 얼마나 자주 재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 때 얼마나 자주 몸무게를 재야 되고 몸무게를 어느 정도로 활용하면 좋은지 또 몸무게 말고 우리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은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 몸무게를 도대체 얼마나 자주 재야 다이어트를 성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도 사실 궁금해서 이게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문이나 실험 결과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체중을 재는 빈도와 다이어트 성공 확률에 관련된 연구 결과가 두 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두 건의 실험 결과는 궁금하시죠? 공통적으로 매일 체중을 잰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실험군보다 체중을 더 효과적으로 감량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언니 그러면 저는 살을 효과적으로 빼고 싶으니까 매일매일 체중을 재야겠네요. 근데 저는 예전에 매일매일 체중을 쟀을 때 강박증이 생기거나 오히려 체중에 집착을 하게 돼서 일희일비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하면 우리 노력이 투입된 인풋 대비 아웃풋,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성과, 몸무게 감소가 선형적으로 쭉 이렇게 정직하게 떨어져주면 제일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우리 몸무게에 오르내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너무나 다양해요. 생리주기에 따라, 수분 섭취량에 따라, 또 섭취한 나트륨, 염분 양에 따라, 알코올이나 카페인처럼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먹은 탄수화물 양에 따라, 운동량에 따라서, 기타 건강 상태나 호르몬적인 질병 여하에 따라서 체중 1, 2kg의 증감은 매일매일 들쑥날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선형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더라도 1, 2kg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체적인 추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는 이런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띄게 돼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할 때 매일 매일 체중을 재게 되면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분명히 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되게 건강하게 챙겨 먹었는데 체중이 올랐다 그러면 되게 김도 세고 뭔가 보람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또 그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푼다거나 운동을 포기하게 된다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체중을 재면서 한 번이라도 느껴보셨던 분이라면 체중을 매일 재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연구에 참여했던 실험군들은 매일매일 체중을 재는 데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강박증 같은 걸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매일 체중을 재는 행위가 체중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실험 참가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체중을 재다 보니까 아 맞다 나 다이어트 하고 있었지 라는 인식을 잊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일깨우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재는 행위가 건강한 습관을 지속하게 만드는, 까먹지 않게 만드는 신호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매일 체중을 잰 실험군들이 하루를 좀 더 건강하게 보내는 확률이 높았고 그래서 다이어트도 좀 더 성공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다노블리들은 다노 앱도 쓰고 있고 마이다노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물 마시기 알람이나 스트레칭 알람이나 또 다노TV를 팔로우하고 계시다면 새롭게 올라오는 알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매일매일 체중을 재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신호 장치가 많단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아침에 체중을 매일매일 재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루를 좀 더 건강한 습관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다이어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을 재는 행위를 통해서 불안감이나 우울이나 과식증이나 폭식증이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매일 체중을 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체중이 아니면 어떤 지표로 내가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내 신체 둘레를 재는 방법, 허리나 허벅지나 팔뚝이나 엉덩이 둘레를 항상 일정한 부위를 일정한 기준으로 재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체성분 측정기를 통해서 체지방률을 목표치로 삼아도 좋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좀 꽉 끼는 청바지라던가 잘 늘어나지 않는 그런 옷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입어보면서
옷의 핏감을 사진을 찍어 두시면서 옷바디, 눈바디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에너지 레벨 점수를 1점에서 10점 척도로 두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목표로 하는 건강관리, 다이어트의 지표를 다양하게 가져갈수록 내 목표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또 이런 고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언니,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매일매일 둘레 재는 것도 너무 귀찮고, 사실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게 제일 편하고 제일 쉬운데, 체중계를 쓴다면 얼마나 자주 체중을 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단호에서 권장하는 빈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매일매일 체중을 재는 게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키고 오늘도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만 남긴다라고 하면 매일 재셔도 무방한데, 일주일에 한 번을 재게 되면 그래도 1위 1비의 그래프에서 그나마 조금씩 띄엄띄엄 재게 되니까 체중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기가 조금 더 쉽겠죠. 단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습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습관을 반복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좋은 감정을 주고 성취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중을 재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체중계 앞에 올라갔을 때 뭔가 뿌듯하고 성취감이 드는 감정이 들수록 우리 행동이 더 잘 바뀔 텐데, 매일매일 재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재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재는 게 더 나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재는 게 성취감을 좀 극대화할 수도 있고 너무 또 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빈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단으로 하실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체중을 재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또 이어서 항상 나오는 질문, 몸무게는 언제 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죠. 왜냐면 아침에 재는 몸무게랑 저녁에 재는 몸무게랑 최대 막 2, 3kg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잖아요. 가장 정확한 몸무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와서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재거나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재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항상 나오는 질문이, 한 달에 몇 킬로 정도를 빼는 게 이상적일까요? 저 몇 킬로 빼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인데요. 의학 칼럼이나 의사 선생님들마다 한 달에 몇 킬로 감량하세요 라고 정해주신 가이드라인은 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체중의 10%를 세 달에 걸쳐서 빼세요 하는 가이드도 있고, 6개월에 걸쳐서 빼세요 하는 가이드도 있고, 일주일에 0.5kg를 빼세요 라는 이만하게 가이드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한 달에 2kg 정도를 감량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줄어드는 체중을 지속 가능하게 완전히 내 것으로 굳힐 수 있는 정도의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체중이 좀 더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체중 감량폭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막 4kg, 5kg까지 빼라라고 급진적인 다이어트를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은 제가 찾아보려고 열심히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최종 목표치를 얼마로 둬야 되냐?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왜 다르냐면, 나의 가장 이상적인 체중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남이 알려줄 수 없어요. 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미용 몸무게 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표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체중에 도달을 했을 때 가장 건강상에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고 활력이 있고 스스로의 컨디션을 좋게 느끼고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만족스러운 핏감도 나올 수 있는지, 그런 체중을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49kg 정도가 됐을 때는 축축 늘어지고 힘도 없고 내가 소화해야 되는 스케줄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49kg는 답이 아니다 하고 다시 운동을 하고 먹는 양을 늘리고 체력과 활기를 좀 더 키우는 걸 목표로 방향을 좀 선회를 했고, 지금 제가 찾은 가장 이상적인 제 체중은 55kg 정도예요. 54kg에서 56kg 사이 정도의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가장 어떤 옷을 입어도 좀 만족스럽고 하루에 해내야 되는 수많은 일과 회의와 육아와 저의 일상생활을 잘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체력과 활력이 받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목표 체중은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한번 중심을 찾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이어트를 할 때 목표 체중, 한 달에 몇 킬로를 빼야 되는지, 감량 속도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정말 다를 수 있고, 이 과정 자체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표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기록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조차도 우리 단호블리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나한테 제일 맞는 목표 지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체중, 미용 체중, 한 달에 몇 킬로 이런 것들은 좀 잊어버리시고 나에게 좀 더 집중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단호TV와 함께 다이어트를 하는 모든 순간이 나 자신을 더 많이 알아가고 아껴주는 그런 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해볼게요.
그럼 안녕.